펜도르를 도르도르 빰빰빠바바밤빠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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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아, 어제 599일 차에서 멈췄네요. 자, 다시 한번 쓱 봅시다. I can smell the new turned dirt in the fields of that village over there. Can't believe I miss plowing, but there it is. The scent makes me a wee bit homesick. 지기가 원래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이참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어났다가 그분을 잃고 이제 정차 없이 흑화돼서 정차 없이 떠노는 전사가 됐었는데, 정의구현 전사가 됐었는데, 약간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갑자기 얘기를 했고요. 폰트는 검은색 을 선택을 했고, 한색이 좀 날라나. 약간 눈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검은색이 더 낫나요? 어차피 지금 시험 삼아 여러 가지 해보는 페이지니까요. 요번 화는 하얀색으로 한번 해놓고 진행해 볼게요. 어떻게 보일지. 이게 은근 하얀색이 좀뭐 깔끔하게 읽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검은색은 이렇게 배경색의 그림자로 검은색이 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어려웠는데.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일단 약혼자와 결혼하라. 그 다음에 비짓 레이디. 지금 귀부인 카티아 아가씨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제가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독립의 타이밍은 어쩔 수 없었어요. 왕이 저를 떠밀다시피 했습니다. 그레고리 4세가 제가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독립을 해서 레이븐스톤과 지금 현재 잠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귀부인 카티아를 만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은 병력을 제가 조금 키워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허접한 병력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죠. 레인이나 뭐 다른 성체에 제가 주력 병력들을 넣어놨습니다. 얘네들을 빼면은 이 공성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공성이 들어가면 굉장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레고리 4세는 지금 포로로 지하 감옥에서 썩고 있고요. 습기찬 지하 감옥에서. 일단 포로 중개인이 있나 한번 봅시다. 포로 중개인은 없고, 형의 병력을 좀 넣어놔야겠어요. 누구를 넣어놓을까? 은근 그냥 이렇게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0명입니다, 병력이. 신갈족 기병이 지금 상당히 많고요. 신갈족 창병을 업그레이드를 오히려 안 해야겠다. 기병보다 창병이 오히려 수비하는데 나을 수가 있어요. 창병이 리치가 길어갖고 대기병 카운터 치기가 좋거든요. 신갈족 기병은 또 이게 군기병이기 때문에 화력 제공 면에서 도움은 되고요. 여러모로 장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 허접한 병력을 넣어놓을까? 아니면 지켜보죠. 자, 그럼 최대한 첫 번째 목표는 물론 전쟁 종식이고, 두 번째 목표는 적장 포섭 등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는 수비력 강화. 그래서 병력을 벌크업을 해야 돼요. 지금 병력이 한 이제
400대 병력들이 각 도시에, 성과 도시에 배치가 돼 있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AI들이, 맘먹고 들어오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5, 600대 바라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충성을 다했던 레이븐스턴의 왕과, 또 왕한테도 충성을 다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충성을 다했죠. 그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합시다. 제발, 저를 위해 따라달라고. 그레고리는, 안 된다고. 11명 여기서 얻었고요. 아, 좋아요. 알데마르는 결혼식은 준비가 끝났는데 지금 연회가 안 열려서 그게 문제예요. 이 결혼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밤사이에 나이스. 제가 아싱갈족은 안 하기로 했지. 다시 캔슬을 했습니다. 싱갈족은 보병에서 기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오히려 창병, 보병 상태인 창병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적들 기병대에 대해서 카운터 치기 좋은 것 같아요. 펜도르 민병 성직자, 진짜 너무 쓰레가 없었고 성직자까지 쓰고 앉아있네. 창병. 펜도르 신병, 펜도르 신병. 이제 펜도르기 때문에 펜도르 신병. 조금씩 제가 이제 그 방향을 바꿀 겁니다. 펜도르 쪽 레이븐스턴 레인저들 유지의 병력에서 펜도르 쪽 병력으로 군단급 규모의 적부대가 발토벼랑 성에서 감지가 됐고요. 레이븐스턴 수도에 머물고 있는 백수 두 명한테 말좀 걸어볼까요? 우리 다시 만났군, 명예로운 계설자 세봉이. 명성이란 생각보다 빨리 퍼지는 법이오. 명예로운 계설자 세봉이, 백작 까롤루스는 당신의 계략에 빠진 듯 하군. 하지만 나와 싸워보면, 갑자기 나는 포섭하려고 하는데 싸워보면 화평을 맺고 싶어도 그레고리 사세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맺을 수가 없고, 아,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라고 해도. 다음에 나에게 말해주었으면 하는데. 그럼 이만. 그래서 뺍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맘대로 포섭 관련된 얘기를 할수 없고, 잠깐. 포인츠브룩으로 이바노스의 부대가 가는데 왜일까요? 포인츠브룩에 혹시 파티하고 있나? 그리고 이들이 지금 포로를 어디서 든든하게 모아서 갑니다. 아, 제국한테 큰 승리를 거뒀구나. 제국 관련된 포로들이 굉장히 많네요. 가일볼드 정도는 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페이스면. 심지어 가일볼드가 저를 쫓아옵니다. 어? 아, 잠깐. 얘네 지금, 레이븐스톤 주력이 드디어 원래 지금 제국이랑 싸우고 있었는데, 한탕하고 원정 마치고 돌아온 것 같거든요? 병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좀 대비해야 되는데, 가이볼드부터 끊어 잡읍시다. 명예로운 계설자 세봉이, 백작 까롤루스에게 여러 번 이겼다고 자만하지 마시오. 연이어 우리를 모두 꺾을 수는 없을 것이오. 아, 멈춰. 당신과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 당신 일반적으로 왕과 영주 그리고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왕의 지배와 영주의 지배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져 왔지. 하지만 그것이 부당한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무감각하게 할 수는 없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레고리 4세. 왕 그레고리 4세 만세. 아, 그러면은 이분부터 먼저 참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던 대로 하면은 무난하게 비록 병력의 질은 떨어지지만 무난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침 여기 언덕, 좋은 언덕이 바로 옆에 스폰이 됐고 저 멀리 적들이 보입니다. 아, 이쪽에 적이 있어야 좋은데 저쪽에 적이 있어갖고 약간 언덕 어드밴티지를 노리려면은 적들이 저쪽 지금 나무에 안 가려서 안 보이지만 저쪽에 있거든요.
2층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력 배치! 자, 다들 하던대로 기병, 기병, 보병은 보병, 공병은 공병. 아, 여기 아직 너무 허접해요. 우리 그 신병들이 새로 나라를 시작해갖고 자원입대자들이 많은데 사실 정예 강군이라고 부르긴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포메이션 짤 시간은 충분히 주니까요. 재미를 봅시다. 기병들 10보만 전진해서 조금 더 앞에 가서 블로킹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좀만 더 10보만 또 전진. 완벽하게 진을 짜고 받읍시다. 이 정도면 됐나? 10보만 더. 오케이. 저 궁병들이 아, 딱 보기에도 허접허접한데 괜찮습니다. 다 클 거예요. 오히려 약간 각이 안 나오나? 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써야 되는데 위라고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건 살짝 아쉽네요. 적들이 저기 몰려있는데 신기전을 몇 발 날려보겠습니다. 운 없는 녀석은 맞겠죠 뭐. 눈초도 안 가고. 아, 저 태양을 바라보는 각에서 공병을 배치하는 거는 실전전법에서 꼭 피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언덕 좋다. 내가 적장이었다면 이 언덕을. 언덕을 끼고 한번 살짝 돌아가 볼게요. 오케이. 완전 많이 보이고. 위험하고, 위험하고. 한 놈만, 한 놈만. 아야. 아야. 와, 레이븐스턴 유격병. 잠깐. 가지마. 워워. 제가 죽으면 이게 문제입니다. 애들이 막 뛰쳐나가요, 자동으로. 진정을 시켜야 되고. 전체. 잘 사격. 잘 사격을 허가해주면 이제 화살을 마구 쏘겠죠. 이야, 이 말발굽살이 지축을 울리네. 와, 레이븐스톤 기사가 먼저 첫 킬을 따내네요. 참, 감싸 안아줍시다 얘네를. 사격 개시. 잠깐, 우리 너무 밀리는데? 저번에 우리가 허접한 병사들이 많아갖고요 많이 밀리고 지금 궁병대도 거의 라인 뚫리기 직전인데 괜찮습니다. 저 괜찮은 거 맞나? 적들이 중기병이 많아서요 초반에 좀 커트려줬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누워졌어요. 아, 손도 안 풀리고 이렇게 손 들어가갖고 손 좀 풀고 민망합니다. 자, 공병들 일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유사격 해야 되는데 열심히 막 쏴야 되는데 지금 안 쏘고 있어요. 이제야 좀 막 쏘라고 하니까 뜨끔해 쏘는 것 같은데 아까 분명히 쏘라고 했는데 여기 막 접근 허용하고. 얘네, 아, 드래곤 나이트들 용기사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전군 돌격을 허가합시다. 끝난 것 같아요. 뭐 우리 애들은 부상에서 회복하면 되니까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야, 드래곤 나이트 저항이 거세군. 자, 마운티드 레인저. 유격 기병. 우리 애들이 좀 많이 죽긴 했는데 괜찮아요. 이 친구 이 적장이 포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최고의 효율을 바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자, 아, 진짜 가슴 아프지만 레이븐스턴 레인저들 일단은 이렇게 제압을 다 해줍니다. 오, 레이븐스턴 레인저 마지막까지 저항이 고셉니다. 이걸 하나 못 맞추나? 우리 궁기병들 수준 보소. 아니 이 궁기병들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야, 결국 영웅 모험가가 일을 해내네요. 역시 신갈족 궁기병은 아무리 많아봤자 헛수고인 건가. 야, 군주 가일볼드 저랑 사이가 약간 좋은데요. 26 가지고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데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회유를 해야 돼요. 전투망치. 굉장히 좋은데? 이거 좋은 거 얻은 것 같아요. 이거 군주 아이템 아닙니까? 아닌가? 기사들도 갖고 나오나? 요거 그 약간 요번 짝에 3.9에 새로 추가된 느낌의 아이템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둔기무기인데 공격력도 괜찮고 공속이랑 무게 길이 저 정도면은 막 진짜 가슴 아플 정도는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한손 양손 전환이 돼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 운 좋다. 여태까지 못 얻고 있었는데 드디어 얻었네요. 그리고 포로 그 다음에 이야, 이 구출된 포로들, 특히 제국 라인을 얘네가 갖고 있어갖고요. 제가 약간 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제국의 석공로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야, 에보니 건틀렛도 있네. 방랑 라인들 받아주고 먼저, 그 다음에 악명 높은 무법자는 솔직히 약간 애매한데 가격에 비해서 뭐 구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그렇습니다. 제국의 중기병이나 악명 높은 악명 높은 무법자나 요 기병이면서 석궁 들고 나오는 남자들은 메이든 크로스보우가 아니라 뭐 라이트 크로스보우 이 정도밖에 안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근 파괴력이 좀 별로예요. 차라리 제국 라인 보병대로 먼저 뽑아 가겠습니다. 얘네는 키우면은 그래도 제법 쓸만해지니까요. 근데 칸은 많이 남았네.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옛날에 한 200명 정도에서 멈추던 그때의 마인드가 아직 남아있었고요. 지금은 무려 256명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벌크업 차원에서 그러면은 고레벨에서 저레벨 순으로 다 되는구나 결국은. 나이스. 아, 좋아요. 아, 이건 음식이 약간 문제긴 합니다. 음식은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그 120 트레인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꺼내다 먹으면 되고요. 레이븐스턴 계열 병력을 줄여야 되는 이유는 좋긴 한데 우리가 레이븐스턴이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기가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쪽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강도들이 지금 제 부하로 있는데 강도들이 그나마 용병으로 갈아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편리해요. 좋아요. 한 명 커트했는데 지금 얘네 심상치가 않거든요. 레이븐스턴 병력? 내가 레이븐스턴 성길 때는 완전 허접하게 막 100명, 많아야 200명, 다들 막 100명, 막 70명 뭐 이렇게 데리고 다녀놓고는 나랑 싸움 붙으니까 다 끌고 나옵니다. 요쪽에 약간 허접한 라인이다. 우리 백수군단 있었잖아요. 그 수도에서 항상 죽치고 있던, 전혀 나오지 않던 6, 70명의 그 자기 영지 없는 영주들. 얘네가 이제 슬슬 나왔네요. 클로비스랑 이바노스는 언제 한번 손봐야겠다. 특히 이바노스 병력 너무 많아요. 무슨 병력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 병력이 보니까 또 순수 병력이에요. 자기가 어디서 뭐 벌크업 시켜서 온 게 아니라 다 레이븐스턴 계열 병력으로 저렇게 빵빵한 걸로 봐서 기사가 32명?
어마어마하네. 레이븐스턴 기사 32명. 와, 이바노스 약간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바노스를 조심하고 여기 이 친구 둘이서 지금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용의 기사 4명에 기사 15명. 이 친구는 기사 6명. 저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엘크트린이 알렉시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알렉시스 이 자식. 저건 잠시 두고. 아, 저 이바누스만 없으면은 얘네 둘은 따로 묶어서 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바누스가 문제예요, 늘. 이바누스는 오지 말고 너네만 와봐. 이바누스가 딱 기술을 틀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가일볼드랑 혹시 협상 가능한가 바로 물어볼게요. 아, 역시 안 되나? 역시 관계가 30은 돼야 되나? 우호도가. 우호도가 높은 적장은 포로로 잡았을 때 우리가 포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가위볼도 약간 거의 못 미칩니다. 20대를 갖고. 일단은 그냥 묶어두고요. 어쨌든 전쟁을 먼저 멈추는 게 중요하니까 적들한테 피해를 줘야 되고. 얘네 둘은 우리가 아직 약간 좀 파워는 부족한데 제가 이번에는 뻘짓 안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잡아볼게요. 클로비스 백작. 알 얘기가 있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오. 그럼 끝까지 싸워야겠죠. 할 수 있다. 참 주력을 끌고 나오면은 훨씬 수월한데. 잠깐, 왜 기병이 말해서 내리라고 됐지? 망할 뻔했어요. 이게 가끔씩 그 저기 부대 지정 후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저는 키보드에서 눌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물리적인 이유로 제가 피크 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약간 이제 렉 같은 것 때문에 렉이 있어갖고 컴퓨터가 못 받아줄 때가 있더라고요. 오케이, 적들이 진영을 짜는지 다가오는지. 저거는 닭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줄 서서 다가오기 때문에 저건 진영 짜는 거고요. 그나마 우리가 여기 언덕이 있어갖고 이 언덕 위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우리 애들 허접하다. 딱 보기에도 진짜 얘네한테 뭘 기대할지. 얘네들 화살 막 쏴봤자 지금 단검 들고 오는 거 보세요. 단검러. 아, 저거 한번 해야 되는데 진짜. 저게 진정한 헌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단검러. 보병을 살짝 좀 기병이랑 겹쳐서 저지력을 갖춥시다. 아, 보병대 머릿수 자체가 형편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 적들의 기병이 문제거든요. 약간 이쪽으로 빼야겠다 우리 애들. 너무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좌측으로. 아직까지 자리 못 잡은 기병이 있어. 그럼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내주고. 이 정도면은 진짜 기병 맞네. 디펜스가 되려나?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어그로를 한번 끌어볼게요. 쟤네도 쏘기 시작하는데. 나이스. 자, 쏘세요. 우리 애들도 소개시킵니다. 소개시키면서 조심. 끊어주고. 오케이. 아야. 잠깐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붙었나? 오케이. 지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마운티드 레인저들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끊어주고. 오케이. 누가 명 붙었나요? 열어. 열어. 오케이. 자, 지금 우리 밀리나? 아니에요. 좀 갈고 있어요.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아, 저 중기병 라인이 공병들을 괴롭히는 게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오케이. 첫 쿠션 잘 받아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이번에 승부를 아예 볼 필요는 없어요. 오, 잠깐. 장 놓고 있었다. 보병대 나한테 온다. 좋다. 차라리 나아야. 저한테 오면. 일단 끊어줍니다. 잡고. 아, 저 방패. 아, 저 방패. 저놈의 방패. 방패 밑으로 쏴야 되는데. 방패 찢어버리고요. 하, 역시 이것이. 룸보. 아, 이렇게 가만히 너무 오래 있으면 좀 위험합니다. 잠깐. 우리 완전 라인이 밀렸나? 아이고. 보병이랑 기병이 없네. 이야, 진짜 결국은 힘에서 밀렸구나. 부상병이 우리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아, 이래서 주력이 필요한데 이러니까 얘네들이 만만하게 보고 나를 먹으러 온 거구나. 한번 아, 빠져야겠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빠지지 말까? 아니에요. 빠져야 돼요. 지금 다 갈렸어요. 지금 정신 놓고 있었는데 제가 다 갈렸다. 아이고. 살자. 포로가 되진 말자. 떠납시다. 와, 우리 진짜 저 205명 정말 허수구나. 어, 계속 쫓아와. 버건두스. 어떡하지? 계속 쫓아와. 아까 이런 지형에서 싸웠어야 되는데. 아. 어떡하죠? 이상하네. 적장을 한번 잡고 한번 퇴각을 해보겠습니다. 적장이 스폰 됐으려나? 아, 그 정보라도 얻고 올걸. 야, 저 이 내 200여 명 남짓한 부하들이 다 포로가 되면 안 되는데. 지형이 녹록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기 적들이 보이는데요. 신기전 한번 날려볼까? 어차피 제가 지금 90발 넘게 들고 온 화살 다 쓰지도 못하거든요. 이번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말잡기. 좀 쓸모 없어 보이는 말 위주로. 아이고. 팀킬까지 이 와중에 진짜 가지가지 한다. 정신 나갔다 진짜. 아, 어쨌든 적들이 밀려옵니다. 적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커트를 해줘야겠어요. 보병대가 먼저 다가올라나?
저 친구가 적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병 1기가 일로 달려오고 있는데. 그리고 저기 레인저들 쏘기 시작했다. 저거 좀 부담스럽다. 뒤로 슬슬 빠집시다. 그리고 저 친구가 적장인지 아닌지. 야, 우리도 맞대응하자. 저거 쟤네들도 저기서 쏘는데 우리라고 못할 소냐. 나이스. 적장이 뒤에 있나? 좋아, 레살디란. 저격으로 가자. 우리는 저격이다, 저격. 확실히 밀리죠. 이게 저쪽이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저그의 화망에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활도 에임이 저 정도 거리에서 저격을 할 만큼의 에임은 아니래갖고요. 제 활이 닿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벌어지는 틈이 있어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무나 좀 맞아라, 제발. 맞을 법도 한데. 거의 공성전급인데? 한 명이라도 줄여야죠. 이 상황에서. 다가온다. 저 친구 잡자. 나이스. 오케이. 이제 빠져야겠죠? 슬슬 저는? 그래야지 부하들 목숨이 지켜지니까. 우리 은근 많이 잡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잘하면 요리할 수 있으려나 이거? 적들 레인저들을 많이 잡은 게 궁병과 레인저들, 궁병의 최고 테크 레인저들을 잡은 게 약간 고무적입니다. 그 잘하면은 이렇게 요리? 아 좋아요. 더 잡고 있어요 심지어. 아 우리 영웅들이 역시 일을 해주고 있구나. 잠깐. 아 오케이. 퇴각 안 떠갖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퇴각 시켜줘야지. 아 직이 마지막에 누워버렸네. 적들 아직 50명 남았는데 업그레이드 할 애들 해주고. 레슬리가 부상으로 이번에는 안 뜨겠네요. 떠난다는 다행히 활성화 됐어요. 정말 다행이고. 요거 약간 재미 보는 각이거든요. 아까 똑같은 맵 나올 때까지. 요 맵. 요 맵 은근 재미 보는 각입니다, 이거. 똑같이 배치해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역시 지형. 아까 여기서 싸웠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고지에서 한번 상대해보겠습니다. 내린 말들 중에 미안하지만 제물로 바치고. 적들이 또 올텐데 적들의 퀄리티에 달려있어요. 퀄리티. 적들의 퀄리티에 달려있습니다. 약간 승산이 있어요. 보였어요. 지형발로 뭔가 찍어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리아가 보병으로 돼 있나? 율리아가 왜 저 앞에 서 있지? 그런가 보네요.
제가 안 바꿨나요? 아니면 언제 한번 잘못 눌렀나요? 혹은 도둑 패치가 되면서 약간의 에러가 있었나? 적들 기병은 오히려 안 무섭고요, 여기서. 쟤네는 여기 언덕 올라오다가 당할 거기 때문에. 우리들 좀 더 위협적인 위치로 배치하고. 오케이, 애들 준비 완료됐습니다. 역시 이래서 영웅들은 궁병 및 석궁병으로 다 키운 겁니다. 또 적들의 선발 궁병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레인저가 한 명이 오고 있는데. 아, 우리도 쏘자. 맞기 시작한다, 우리 벌써. 나이스. 영웅들이 드디어 일을 하나? 소수정의 군대전에서. 자, 다시 쏘지 말고 있어봐. 적들 공병이 딱 보니까 뭐 좀 애매한데, 저쪽도 정예라고 부르기. 나이스. 디에브 역시 믿을 건 영웅밖에 없다. 나이스 레살디란. 다시 자제. 쟤 한 명 남았구나. 레인저 정레인전 잡아야죠. 나이스. 아, 이제 저 레인저가 날 노리면 안 되는데. 전 약간 와리가리를 살짝 쳐주고. 오케이, 잡았어요. 좋아. 그 다음에 여기서 화살을 아껴야 됩니다. 아, 저기 아직도 궁병이 있네. 오케이, 궁병만 골라잡는 느낌으로. 저 친구 나이스. 좋아, 기스는 다 냈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나이스, 감시병이었구나. 자, 다시 쏘지 말고. 달려온다. 죽으려고 온다. 방패 없을 때. 오케이, 커트. 그 다음에 마운티드 레인저 꼭 잡아야 돼요. 제발. 오케이, 다시 쏘지 말고. 보병대 오는데 지금 우리 화살 다 썼을 거거든요, 타이밍상. 슬슬 빠집니다. 화살 보충하러. 와, 2배수까지 차이 좁혔다. 할만하다. 그리고 남은 적들 만약에 다 보병이면은요, 그냥 요리하면 되거든요. 리오리? 자, 빨리 화살을 리필하러 갑시다. 남은 보병들을 지금 바로 요리해도 되지만 혹시라도 제가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화살이 좀 있어줘야 돼요. 무리하게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좀 큰 전투입니다. 똑같은 맵에서 세 개의 맵이 로테이트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맵에서 싸울게요. 똑같은 명령. 제국기사. 하, 든든하다. 믿는다. 똑같은 위치. 그 자리. 배치하고. 지나가게 좀 열어주고. 오케이, 좋아.
상태에서 말 잡고 갑니다. 이제 적들이 우리가 희생양을 바쳤기 때문에 닭도를 할 거거든요. 이 35명의 적군이 있는데 봅시다. 과연 병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궁병만 없으면은 가능해요. 저 우리 앞 언덕으로 조금 가볼게요. 능선을 타고 왕이 친히 정찰을 합니다. 우리는 죄다 보병인가? 가일로 한번 저도 한번 내려가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려갖고 이거 약간 도박인데요. 살짝의 도박. 적들이 활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만 확인하는 수준의 도박. 갑니다. 판단. 자,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오케이. 저기 한 명 있다. 허트. 오케이. 아, 화살 날라왔어요. 소리 들렸고. 그러면은 분위기 싸하단 얘기니까 빨리 뺍니다. 저는 한 방도 지금 허용하면 안 돼요. 어디서 날라왔지? 화살이? 저기 레인저인 것 같은데? 저 레인저 하나 때문에 제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쬐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가야 됩니다. 우리들 쏘라고 명령 주고요. 좋았어. 일단 걸어오는 보병들 제압됐고, 이거는 내가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다. 저기 활 쏘는 애, 활 쏘는 애부터. 레이븐스턴 유격병의 의식을 잃었어. 어딨지? 레인저? 아, 저기 있다. 저 친구를 잡아야 돼, 저 친구. 저기 지금 얼굴 빼꼼 돼 있는 친구. 아, 나이스! 커트, 명예로운 개살자 쇠봉에 의해 레이븐스턴 유격병은 Everyone! 죽었습니다. 이제는 궁병 없지. 오케이.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뿅. 아, 이 잡병이 잡병한테 헤드셧당하면 창피하니까 빨리빨리 컷해주고 발 쏘고. 나이스. 또 몰래 다가오고 있었어. 커트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 죽는 줄 알았네. 이겼어요. 커트 발을 잘하면 쏠 수 있을 거예요. 발. 원래 발 쏘기가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번 3.9 패치되면서 방패 크기들이 다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발 쏠 여력이 조금 더 3.8대보다 생겼습니다. 그전에 방패가 너무 커서 발 쏘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잠깐 열어. 그렇지. 또 위험 감소했고, 방패 없으면 제압. 아, 됐다. 끝인가? 둘 남았네요. 어느 둘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설령 제가 눕더라도 우리 부하들이 저 둘 정도는 상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한 명 로케이트 됐고, 또 한 명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 저 위에 레인저다. 와, 저렇게 또 쫄깃하게 숨겨놨네, 레인저 하나를. 저 레인저가 충분히 저의 자만심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쨉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왕국의 운명이 제 손에 달려있습니다. 200여 명의 부하들의 생사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부하들을 이렇게 쏘라고 해주고. 오케이. 누군지 몰라도 한명
한 명이 벌써 맞췄어요. 저 유격병을. 나이스. 레살드란 역시. 역시 값어치 한다 진짜. 비싸게 지고 사는 값을 한다. 스나이퍼예요 완전. 대박입니다. 내 활을 레살디란을 줘야겠어. 이겼다. 와 쫄깃했다. 다 잡아드렸는데. 아 제 생각 같아서는 엄청 풀어주고 싶은데요. 아 지금은 안 돼요. 그 빨리 아 이거 풀어줘야지 관계가 올라가서 나중에 우리가 등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아 근데 그건 너무 이제 길게 본 거고요. 좀 잡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세가 기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성당할 때 좀 그나마 우리 환경이 좀 나아지고요. 어 여기 아 포로들 장난 아니네. 잠깐만요. 그러면 허접탱이들 제대 먼저 시키고 여성전사까지 여성정찰자까지도 제대 대상 전사까지 제대 대상 성직자 방패 없어서 개어접 현상금 사냥꾼 마을 민병 감시자도 레벨은 높은데 은근 그 장갑이 너무 허접해서 레인저도 마찬가지고요. 유격병도 마찬가지고 별로입니다. 악명 높은 애들도 별로고 구리기로 악명이 높아요. 펜도르 민병 신병 이런 애들도 일단은 여성 레인저 다 제대 대상 신비산 애들도 전사까지는 괜찮으려나? 얘도 갑옷 없어서 별로예요. 헤드샷에 약하고 레드브라더도 별로고.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아, 153으로 확 주네. 진짜 허수였구나 내부대가. 그 다음에 봅시다. 중궁병 괜찮고 건병 괜찮고 용병검사 그나마 낫고 지금 상황에서 돈은 없지만 레이번스턴 보병 와 섀도우 레기온 서전트가 있습니다. 종자들 당연히 받아야 되죠. 밤의 노예병 5명에 미쳤네 여기. 무슨 엄청난 포로가 인데 그 저기 뭡니까 그 저기 섀도우 하운드들이죠. 얘도 없고 저 제국이 엄청 바쿠스 제국이 크게 한번 먹혔구나 얘네한테. 야 이 포로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데. 레이번스턴 보병도 25명이나 되고 다 들어갑니다. 제국 기병 원래 안 키우는데 데려가고 남아있는 병력을 펜도르 강도 정도는 강도가 얘네가 이제 나중에 그 용병이 되거든요. 용병을 석궁병 라인으로 키우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요. 걔네가 결국은 되게 비싼데 한 명당 막 100원 넘는데 100디나르 넘는데 그래도 뭐 8이서 모이면은 2킬 정도는 해줄 테니까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펜도르 쪽으로 데리고 가는 게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여성전사 여성감시자 다 데려갈 수 있나 결국은 우선순위 위주로 갑니다. 그래야지 이제 구린 애들이 밑에 있으면 나중에 속가내기가 편해요. 여성기병 당연히 데리고 갔었어야 되고 진작에 나머지가 이제 거기서 거기 애들 다 데려갈 수는 없고 오케이 다 데려갈 수는 없고 그러면 레벨 높은 애들 위주로 일단 가져가야죠. 조금이라도 비벼봐야 되니까요. 레인저 두 명까지 갖고 가면 끝! 깔끔합니다. 이야 포로 많다. 이 포로들이 밤에 탈주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성에 넣어놔야 돼요. 제국의 장창병으로 갈까? 무장보병으로 갈까? 무장보병 갑니다. 그나마 방패 들고 나오니까요, 걔네가. 레이번스턴 중장병. 평민 계열 기병은 저한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정오거든요. 빨리 신빗불 성체로 가서 포로로 잡은 영주들을 넣어놓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맨날 밤사이에 튀는데 그 튀는 확률이 꽤 높아갖고요. 얘네 포인츠브룩으로 가는데 포인츠브룩이 혹시 지금 파티 열고 있나? 내 결혼식 준비하고 있나? 나만 못 가고 있나? 군주 가이볼드 넣어놓고 군주 버건두스 넣어놓고 백작 클로비스 넣어놓고요. 다른 포로들도 일단 넣어놓을게요. 아, 얘네를 다 팔아야 되는데. 지금 4만 디나르밖에 없어갖고요. 얘네는 데리고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8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성의 상황 한번 살펴봅니다. 한달 동안 주변 마을에서 병사 소집 해제됐었네. 한 달이 벌써 지났나요? 다시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베기지 트레인은 없구나. 보급마차 우리 쟁여놓은 거, 하나 쓸까? 전투망치 이거 아까 좋다고 했는데, 챙겨놓읍시다. 그리고 식량이, 좀 그런데, 아직은 좀 버틸 수 있어요. 이게 커갖고. 아직은 지켜보겠습니다. 저거 막 쓰면은 또눈 깜짝할 사이 없어지기 때문에. 됐고요. 신빗불 성체에 넣어놨고, 383명의 수비 병력이 있구나. 여기 좀 넣어놓읍시다. 우리 어차피 257이라, 어차피 우리 전투하면은 적들 포로 우리 쪽으로 만드는데, 빈칸을 좀 남겨놔야 되니까요, 우리도. 누굴 넣어놓을까? 펜도르 쪽 애들을 일단 넣어놓을까요? 이제 제국 병력을 약간 쓰겠네요. 잠시. 펜도르 라인을 약간 넣어놓읍시다. 야, 그림 죽은단 해병대. 이런 애들 좀 레어한데 나름 쓰기 아까워요. 야전에서 쓰기까지는. 물론 있으면 훨씬 좋긴 한데요. 레이번스턴 보병 이거 좋다. 넣어놓고 그러면은 430까지 오케이. 이바누스 어떻게 진짜 주력 200명이면은 잘라 먹겠는데. 지금 적들의 병종과 제 허접한 상황을 비교했을 때 이바누스까지 잘라먹는 건 무리입니다. 그리고리 4세는 레이번스턴의 군주 헨기스트를 반역죄로 기소. 살레온으로 튀었구나. 아, 우리 쪽으로 오지. 전쟁 상황 볼까요? 아직은 펜도르가 싸움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나이스! 또, 망명을 했습니다. 이번엔 콘라드 저번에 드샤르 한번 갔다가 레이번스턴으로 다시 왔는데, 또긴 백수 생활을 못 견디고 다시 드샤르로 갔습니다. 좋아. 엘크트린 공격받고 있고, 엘크트린이 문제인데, 약간, 이바누스 저것 때문에 안 돼요. 붙여오지 마. 튀고, 야, 콘라드 칸, 혹시 뉴스 나왔죠? 아, 영입해야 되는데 콘라드도. 그리고 영입 제 1순위, 제가 저번에 그
장인어른 선발대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A급 티어들. 걔네들 빨리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국토수비가 먼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여길 털고 있다 이거지. 뭐야, 80명이랑 107명이서 하, 우리 마을을. 나는 허접한 127명이고 아드리안 조금 위험한데, 아드리안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마침 마우스 커서 근처에 있는데 얘네 가문 고유 유닛이 은빛한 게 순찰자예요. 실버미스트 레인저들을 부하로 기본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놈들이라 아드리안은 부담스럽습니다. 저 80명 중에 14명이 우리를 찢어놓을 수가 있어요. 알렉시스는 덩치는 큰데 고유 가문 유닛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둘이 쫓아오는 나를. 아, 둘이 세트로 다닙니다. 저 같은 가문일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데 저 마을 이렇게 약탈되고 이러면은 우리 경제가 찢기는데 저걸 어떻게 한다. 우리가 211명이 꽉 차 있으면은 좀 가능성이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니네요. 아, 결국은 세트로 묶어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180이라고 생각하고 저기 우리는 154인데 허접한 154. 아, 이건 안 된다. 그나마 마을을 못 털게 주위를 분산시키는데 의의를 둡시다. 얘네도 점점 우리한테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지금 엘크트린 마을 거의 지금 약간 많이 박살나긴 했는데 그래도 회복됐고 은빛 칼날 성체는 누가 없죠? 오케이, 그거 확인했고 스테판 백작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섭습니다. 은빛 칼날? 은빛 칼날 성체 근처에서 전투가 일어날 때 갑자기 치사하게 AI가 전투 직전에 스테판 백작 부대까지 탁 필드에 데리고 나와요. 우리 울프보드 어디 갔지? 지금 나왔거든요, 스테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불리합니다. 스테판도 활덕 집안이에요. 얘네는 유격병 45명 들고 나온 거 보이시죠? 쟤들이 문제인데. 버건드스 탈출. 아, 안타깝다. 포로로 잡아두면 뭐하나. 내 포로는 이렇게 잘 도망가고 AI들끼리는 잘도 묶어놓고 좀 그런 체감이 있습니다. 내가 잡은 포로는 잘 도망가고. 척후병, 용병. 아, 용병 너무 많아지면 비싸지는데. 지금 보세요, 주간 유지비만 3만 디나르예요 우리 병력. 잠깐 돈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수입, 명지 수입이 아니라 뭐였지? 일주일 예산. 요번 엘크트린 이미 박살나갖고 여기 세금 안 거치는구나. 그나마 영지를 잘 지켜야 되는 게 수입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을에서 1,000원, 2,000원씩 꽁냥꽁냥 오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되는데, 우리 부대 임금 왜 5,845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지? 파티창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 지도력 8이라서 그런가? 카리스마? 잠깐, 두간마을 털려고? 안 되지. 또 끌어야지. 자, 그 제국 힘내라, 차라리. 차라리 제국이 힘을 내서. 코고시 마을이 브레누스는 살레온이고요. 차라리 제국 힘내서 레이번스턴 좀 괴롭혀라. 스테판 따로 떨어져 나왔네요. 그리고 저를 노립니다. 그러면 상대해 주면 되겠죠. 레이번스턴 유격병 45명이 약간 무섭긴 한데, 우리 그래도 192명까지 회복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잠깐, 누가 부상이지, 근데? 폭풍잠에, 하이티어가 부상이네. 화이트 슈테그나이트도 좀 그렇고. 흥갈족 기병.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스테판 이제 도망간다. 다시 또 뒤로 돌아. 이 친구랑 좀 자주 싸우고 자주 풀어주고 해야 됩니다. 영입 대상이에요, 사실. 저 친구의 레인저 40명, 50명 기본적으로 들고 나오는 스펙이 우리 왕국에 가담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행복 시작입니다. 그나마 언덕 흉내라도 내게 이쯤에 능력 배치를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금속갑옷 입은 애들이 몇몇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능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 중장 세뇌병도 다시 살아났고, 좋아. 용병대 왔다 갔다 하면서 줄 다시 잘 서고, 앞으로 뒤로 10보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낀 애들도 풀어주고. 오케이, 저쪽에 좀저 멀리 보병 라인에 허접한 애들이 있는데, 아 맞다, 그 줄리아 아까 계속 병력 배속 잘못된 거 그거 고쳐졌는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안 봤는데. 오케이, 뭐이 정도로 두껍게 깔아놨으면은 못 뚫을 거라 생각하고, 적들을 어떻게 유인해 볼까? 직접 가서 나댈까? 아니면 알겠네. 정찰을 친히 가봅니다. 저쪽에 레인저들이 많다라면 정찰을 친히 가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그렇죠? 저 40명 넘는 레인저들이 저한테 막 일제사격을 하는데, 또 시작하자마자 높지 않겠습니까? 총사령관으로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을 유인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우리 기병이 많아 보여도 다 허수예요. 저 방패 없이 그냥 화적한 말들 타고 있는 애들이 많아갖고 금방 밀린 애들입니다. 그나마 적들 기병을 앞에서 먼저 맞이해서 살짝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다시 돌아오네. 야, 얘네 지휘하는 거 보소.
원래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정신 차리고 라인 구축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빠져야 돼요. 저쪽이 이제 그 레인저들이 많은데 레인저들을 앞세워서 화살비를 퍼부을 생각인 것 같거든요. 신기전을 좀 날려줘. 일단 아무나 맞아라. 나이스 신기전. 이거죠. 이 맛의 신기전. 슬슬 쏩시다 우리도. 우리 레인저들 얼마나 하나. 나이스. 디에브 첫 킬 가져가고. 좋아요. 우리 공병들 이제 일합니다. 이제 우리 세미 주력이에요. 우리 공병들. 완전 주력은 아니지만. 1.5군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나이스. 좋아 좋아. 백작 스테판도 누웠고. 적들의 지휘체계는 무너졌고요. 레인저들 다가오다가 다 화살 맞고 뻗죠. 신비전 전사가 뻗었지만 괜찮아요. 자, 라인 배틀 들어갑니다. 우리 쪽 공병이 더 많기 때문에 DPS로 승부하자고요. 저 기병. 오케이. 저 기병들. 돌진하는 기병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이스. 커트 했고요. 딱 직전에. 야. 이제 개싸움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저기 갑옷 두꺼운 애 위주로 친히 커트해줍니다. 나이스. 그리고 레인저들도 가까워지고 있죠. 그때 돌격령을 내립니다. 치고 빠질 필요도 없이 한 라운드에 다 싸잡아서 먹어버리겠습니다. 레인저들 너무 가까워. 위험해. 적들 레인저 가까우면 적들도 명중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큰 손해입니다. 쟤네 그래도 고급 유닛이기 때문에 나름. 빨리빨리 커트를 해줍시다. 야, 지우는 속도도 빨라갖고 이게 안 뜨는 거 보세요. 현황판 끝났습니다. 승리다. 스테판 백작. 백수가 한 명 있었네. 등짝을 보자. 나이스 콤보. 누군가가 툭 쳐서 열어줬고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열어. 뿅. 열어. 뿅. 어, 저기 멀리 아직 있었구나. 방심하긴 일입니다. 기병대 또 다 녹았네. 우리 기병대 지금 겁나 어잡해요. 그냥 블로킹용이에요 우리 기병대. 아, 저기 유격병이 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다가가기가 그렇네요. 무기사가 있어. 더 남았습니까 아직도? 어디 껴있는 애들이 많구나 맵에. 어디야? 아 잠깐. 레인저구나. 조심해야겠다. 역시 남아도는 게 레인저군. 저보다는 큽니다. 야 가자 보병대야. 좋아요. 제압했고 공병이었네요. 레인저가 포로. 그 다음에
레인저 여기다 진짜 레인저들 세 명이 이 말들 사이에서 진치고 있었어요. 마운티드 레인저들. 또 제가 어그로를 끈 사이에 우리 보병대가 접근을 하겠죠. 그거면 됐습니다. 빵 날리는 거죠. 제일 먼저 다가가서 죽었네 우리 공병. 아 역시 레인 그 참 우리 애들이 막 죽는구나. 역시 레인저들. 야, 또 승리. 아 스테판 또 탈출을. 저번에도 탈출했던 것 같은데. 탈출 보정치가 높은 녀석이로군. 아 저기 루팅 다시 한번 비싼 거 위주로 정리해서 갑시다. 포로포로포로포로 그 다음에 애들 레벨업 좋아요. 우리 애들 1.5군으로 점점 더 또 업그레이드. 율리아가 아까 왜 기병에 있어? 아 보병에 있었지? 다 궁병인데 그죠? 아까 전장에서 지휘할 때 보병대의 명령을 받았거든요. 율리아가 용병은 천혜병 라인으로 무장보병 용병. 아 용병 너무 많다. 돈관리 돈관리 건병도 한번 해주고 많이 죽었네요 우리 애들. 아 179명이라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으로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잠깐 여기 또 누구야? 이크람 85명. 근데 저한테 달려들어요. 왜지? 만만한가? 성전 암습자 14명 저거 믿고 들어오는 건가? 우리가 기병대가 다 녹긴 했어요. 그래도 보병대가 남아있는데 받아줄까요? 명의로운 개설자 세봉이. 명성이란 생각보다 빨리 퍼지는 법이오. 명의로운 개설자 세봉이. 백작 스테판은 당신의 계략에 빠진 듯하군. 하지만 나는 녹록지 않을 것이오.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 난 구석에서 속삭이는 건 내키지. 서. 그럼 끝까지 싸워야지. 이 정도 언덕이면은 뭐 나쁘지 않지만 조금 더 앞으로 갑시다. 자, 병력 배치 일단 하던 대로 기본 프로토콜로 가고요. 팝팝팝 우리 여성 전사들 빨리 레벨업해서 더 좋은 장비 얻어야 되는데 아직은 부대 수준이 허접합니다. 병종 보면은요 확실히 우리가 그 탱커들로 쓰고 있는 보병이랑 기병 라인이 막 급하게 막 어디 여기저기서 주워온 애들이라갖고 빨리 녹았어요. 병력을 특히 기병대라고 하는 애들이 다 그쵸 호월서 타고 오잖아요. 되게 약한 말이거든요. 어, 벌써 쏘기 시작해. 아 우리 탱킹이 좀 안되는게 문제입니다. 적들이 먼저 쏘는구나. 벌써 나이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킬. 그러면은 늑달같이
달려드는데 저쪽도 우리가 벌집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쑤셔버립시다. 발사! 아. 나이스. 나이스. 자, 저 스타커들. 암습자들. 쟤네가 세거든요. 쟤네 먼저 보고 잡습니다. 그대로. 막 쏘지 마시고. 보고 찍어 잡아요. 오케이. 나이스. 됐다, 됐다. 녹았다. 적들 다 녹였다, 이제. 오케이. 저 투창병들. 무서운 투창. 돌격. 제로 활자비들 같이 돌격해줍시다. 나이스. 됐다 됐다. 되었다. 휴, 되었다. 6명 죽었네 우리들. 승리. 야. 이 전투는 좀 적들이 포로가 없어서 부대는 손해지만 이렇게 포로를 잡았다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관계가 마이너스가 됐네. 좋은 무기 없니? 포로 포로 포로. 궁병들 또 레벨업 했고요. 나이스. 석궁병 또 추가. 우리 석궁들이 써야 되는 CG 크로스보우에 벌집이 되어라. 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전황을 아는 마을에 두갑마을 장인이 우체국 일부를 수리. 두갑마을에 그거 있었나 보다. 장인이 있었나 보다. 장인이 있으면은 저렇게 자동 수리를 합니다. 그게 되게 좋아요. 아는 마을에서 또 한번 증집을 하고 레인으로 잠시 돌아갈까요? 아까 저기 레이븐스턴 장수들이 다 포인츠 브로그로 갔는데 아 저거 알덴성도 지켜야 되는데 저쪽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 잡놈들 잡놈들 찍어 잡아서 포로 만들고 구출도 하고 지금 빨리 구출해서 빨리 키워내는 수밖에 없어요. 벌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레인에 가서 여성감시자도 받고. 아 돈 너무 많이 드는데. 와 좋아. 몸값 거래인 좋다. 포로중개인이 있어야 우리 여기 포로들 많았거든요. 2g 넣어놓고 팔아서 돈을 만들고. 돈 부지런히 벌어야 돼요 지금. 진짜 부지런히 벌고 벌고 벌고. 아 잠깐, 요 상인은 936디나르 밖에 못 주는 상황인데 제가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이 정도만 팔고 방어구사인 위대한 모리스한테 나머지를 팝니다. 패합니다. 먹을 거 소세지, 치즈. 아, 육포도 비싸지만 애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과일도 먹이고 비타민도 먹여야 되니까 저기 시리얼도 좀 먹고. 내가 사실 돈이 그렇게 여유있지가 않아. 소세지 조금 더 끊어주고. 아 훈제 생산 하나 줄까? 아 소세지. 그래 소세지로 가자. 미안하다. 그리고 저기 투기장에 들어가서 왕이 직접 저 난투전을 한번 띕니다. 병사들 밥값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너네 티밍이냐? 아 오케이. 다음에 대검 대검 빨리 오케이 대검 먹고 이거 버리고 오케이 대검 들면은 생존율이 훨씬 높아지죠? 한타기 때문에. 자. 우리 병사들의 소세지 값을 벌기 위해 친히 뛰는 군주. 자, 손 좀 풀어야 돼요 사실. 아까 너무 많이 초반에 죽어갖고 창피합니다. 짭. 한타. 안타. 역시 냉병기 버리쌍. 오 페이크를 했어. 당할 뻔했습니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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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소세지 값 벌자. 소세지 값. 밥은 줘야지 애들. 임금은 못 주는 날이 오더라도 밥이라도. 어 활? 활이 되게 짜증나죠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최후의 2인인가? 아 다 이겼다 다 이겼다. 우후 우후. 다 이기면은요 여러분 투기장 관리인 보전 2000디나르와 200의 경험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축하해 챔피언. 자네의 싸움은 기억될 것이야. 모두를 물리치고 끝까지 살아남았구만. 우승상금 2000디나르 이걸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만약에 방송이 아니고 집에서 그냥 혼자 자기 시간 들여서 한다.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게임상 인게임 시간은 1초도 안 흐르는데 순식간에 뭐 10번 하면은 2만 디나르 100번 하면 20만 디나르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보급품 마차 생겼고 오케이. 드래곤 나이트들을 내가 좀 키워줄까? 우리의 중요한 주 병력이 되어버렸는데. 알리사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주군이죠. 제가 당신에게 감히 조언을 하자면 당신의 정통성은 독립적인 국왕으로 인정되기에는 불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낮은 정통성은 우리에게 쇠락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펜도르의 다른 왕들과 동등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당신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인정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왕국을 찾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국이랑 일단 좀 살리온이랑 좀 친해집시다. 살리온이랑 살리온이랑 레이븐스턴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친선. 우리의 대사는 무조건 알리스테어죠. 알리스테어를 친선을 보내고 용병대를 고용하고 싶긴 한데 돈이 없습니다. 아... 보급품 마차 하나 꽁여놓고 수비병 관리. 저기 병사 증집은 잘 되고 있는가? 행정관 올라이더. 489명. 500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잡병들 500 넣어놓을까요 그냥? 잡병도 뭐 카운트는 되거든요. AI들은 그 이게 이제 수치와 수치로 무조건 퀀틴티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아 장비가 방패가 있네 없네 우리 전술에 맞지 않는다 뭐 이거를 논하진 않습니다 AI들은. 그렇기 때문에 잡병들이라도 좀 넣어서 벌크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까를로스 백작 포로로 잡고 있었는데 안 넣어주고 있었네. 운 좋게 안 도망가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넣어놓고 때가 되면 다 풀어주고 싶습니다. 쟤네들도
좋아요. 이제 명목상 500은 넘었습니다. 우리도. 그 다음에 배진마을 오린마을 가서 다시 한번 증집을 합니다. 저기가 그나마 우리의 주 병력 수입원이에요. 이바누스. 아 너무 많다. 317 저거 언제 한번 찢어야 되는데. 오케이. 11명의 귀족이 합류. 그나마 수입이 좀 있어갖고 지출을, 큰 지출을 상쇄합니다. 바쿠스 제국이 전투에서 자꾸 진단 뉴스가 나오는데 어디어디랑 싸우고 있지? 살리온이랑 레이븐스탄이랑 백작 클로비스를 7000디나로 해. 이 거절하면은 아 명예도 떨어지고 클로비스랑 관계도 나빠지기 때문에 울며 계좌 바뀝니다. 도적대 44명의 도적대. 우리 병력 다 회복되지 않았나? 거의 122명이면은 충분히 제압합니다. 좋다. 차라리 이게 낫다. 도적대 제압하고 마을 관계 개선하고. 나이스. 원샷 원킬을 주고 팔이 좋아가지고 열어. 오케이. 저 흑기사들만 터트려주면 초반에 남은 도적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죠. 자 커트 커트. 흑기사 엄청 많네. 이제 흑기사가 점점 많아져요. 주인공이 세진에 따라서 농민들 다 썰고 있는데 커트 됐습니다. 더 남았어? 흑기사가? 너무했다. 이제 잡병만 남았죠. 이렇게 돌격을 내려줍니다. 열 구출했다. 마을을 구했다. 우리 애들 사망 없죠.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깔끔했어. 칭송받을 만한 전투. 마을 사람들이 또 아유 고맙습니다 요 나으리 하면서 진짜 초라한 행색 막 불타는 초가 삼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뭔가를 주섬주섬 싸들고 나와서 저한테 내밉니다. 이거를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요. 거절한다. 그 물건들은 나보다 그대들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관계가 또 향상이 돼서 51이에요. 저를 매우 지지합니다. 이때 입대 지원자를 모집하면은 대박이 뜨나요? 아 숙련 민병들 10명. 그냥 민병도 아니고 레벨 10짜리 10명. 아 좋아요. 200디나르에. 가격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좋은 게 짱입니다. 이거를 되게 그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잘해야 돼요. 마을과의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왕국 초반에 병력이 궁할 때. 나이스. 진빛불의 시장 건설 완료. 자 세력지도 바뀌었나? 아직은 싸움의 우위가 있다. 이게 저 코멘트가요. 전쟁에 대한 코멘트가 전쟁은 곧 끝날 것입니다. 이거가 떠야 그게 떠야 종전될 확률이 더 높거든요. 오케이. 버건드스 탈출해서 여기서 쉬고 있고. 그레고리 4세는 백작 5토를 반역죄로 기소. 파이어즈벤으로 돌아갔다. 아 우리 펜도르로 오지. 우리 늘 열려있는데. 우리는 그대들에게 늘 열려있다. 오케이. 또 이제 지금 레이븐스턴이 하락세라는 게 계속 이렇게 영주들이 불만이 쌓여 결국 도망가는 거예요. 살레온으로 갔군요. 아 이거 살레온 너무 일광차지해야 되는데. 아 제국 같아 친선을 보낼 걸 그랬나?
자, 여기 혹시 백수 영주들이 가끔씩 쉬고 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없네요. 저쪽 이쪽 동네 우리가 약간 알든성이랑 발톱벼랑성 약간 신경 못 쓰고 있습니다. 저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도적대 잡아갖고 그거나 해야겠다. 포로나 만들어야겠다. 등이 휜 준마 있으나 마나한 아이템들 포로 난민 잡아주고요. 신비산의 나고자들. 무슨 이유로 나고인지 모르겠지만 내 놈은 정말 지지를 운이 없군. 은근 여기 다 달라붙어갖고 115명이 됐구나. 이거 자동전투하면은 우리 피해가 너무 클라나? 아니죠? 포로 싹 다 잡아갑니다. 아, 크게 싸웠더니 여기 보물상자도 주네. 전리품 상자 좋아요. 야, 포로 50명 됐다. 노렸죠? 우리도 또 잡병들 받고. 저는 저 울프보드랑 붙은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울프보드 저 고속이동을 이렇게 못 참고 했는데 잘못하면 처절하잖아요. 고속이동이 이렇게 걸려버리면 울프보드 같은 애들한테. 얘네한테는 당연히 도망가야 되고 울프보드를 최대한 우리 영지로 끌어들여갖고 적들을 몰아내는데 써야 돼요. 울프보드 데리고 어디 가볼까? 저기 포인츠브룩 한번 가볼까? 울프보드는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하고 이탈한 산악인들 잡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밤사이 또 훈련 용병 그래 용병은 다 쇠뇌로 가자. 까이거 기왕이 비싼거 펀치력이라도 얻읍시다. 이제는 보병을 좀 만들어야 돼. 오히려 그 궁병라인은 이제 슬슬 1.5군이 완성이 됐는데요 보병기병이 아직 약해요. 50명의 포로를 팔러 갑시다. 내매여신 추종자들이 세즈 근처에서. 오케이. 붉은 형제단. You've made powerful enemies, friend. They pay well. Too bad for you. 잘못 풀었다. 루팅. 야, 이 전리품들이 많아요. 붉은 형제단이. 그래서 좋아요. 일부러 털었고. 난민 받고. 난민 구출단이라도 형성을 해야지 이거. 세봉인의 머슴스 200에 다시 육박합니다. 아직까지 포로 거래인 남아있습니까? 몸값 거래인 칼날 같은 자벤 좋아요. 4000디너 가까이 얻었고 잡템 팔고 더 못파네. 말상인 말도 좀 더 좋은 말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살짝 아쉬운 티어입니다. 솔직히 오 좋아. 전리품 팔고 소세지랑 치즈 받고 과일도 하나 받고 양배추도 하나 씹고. 자 지금 뭐 왕국관리 제자리걸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영토를 확장한 건 아닌데 열심히 여기저기서 커트를 해줬습니다. 적장들을. 그리고 포로들도 많이 잡았고요. 덕분에 더 그 휴전협정을 할 날이 빨리 앞당겨질 거예요. 레이번스턴 왕국이 지금 무너지는 신호가 아까 여러 백작들이 탈주하는 메시지로서 다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더 잘하려면은 이렇게 은빛 칼날 성체 같은 거 요 바로 앞에 있는 거 요런 거 하나 아예 먹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얘를 먹음으로써 우리 수도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얘를 먹으면 이제 여기 약한 성이 하나 생기니까 적들이 어그로가 일로 끌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성만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는 식으로 국가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게임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한번 백업 세이브 한번 해주고요. 다음 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펜도르를 도르도르.